여기를 올라왔더니 원두심이 정말 한눈에 쫙 펼쳐지면서 다 구경할 수가 있네요. 여기 정말 전망이 좋죠? 네. 아, 여기는 조선시대 후기까지 이 성내 안쪽에 상업공간, 관청, 그리고 시장 각종 모든 시설들이 이 성 안쪽에 있었던 곳이었죠. 나래 씨, 오늘 이 성내 안쪽 원도심을 이렇게 둘러보실 거죠? 네. 그러면 이 책이 길잡이로서 그 매력을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00년 가까이 제주의 중심이었던 제주시 원도심은 곳곳에 과거 삶의 흔적이 가득한데요. 지난 1970년대에 향수가 떠오르는 이 좁은 골목길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이날 탐방에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서지우 연구원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아우르는 어떤 그 과정 속에 제주 원도심의 주민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도시재생 측면에서 잘 알리고 싶어서 엮어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여행의 길라잡이가 돼줄 지금 여기 제주 원도심은 원도심 내 도시재생공간 29곳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각 장소의 특징과 함께 이용 방법, 이동 동선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행자도 누구나 쉽게 원도심을 둘러볼 수 있게 제작됐는데요. 책에 실린 곳 중 연구원님의 추천으로 먼저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와, 여기는 가로시나 제주스러운 소품이 가득하네요. 네네. 우리 조합원들이 다 직접 염색하고 제작한 소품들이고 옷들인데. 삼도 이동 분녀회에서 출발한 이 조합은 빈집을 개조한 공간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마을에 활력을 주고 있는데요. 바느질로 한지코를 알리고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원도심 가이드북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런 책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으로 인해서 아 어디에 뭐가 있구나도 알 수 있고 아 여기는 이런 곳이 있구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책에 대한 기대, 홍보 효과가 되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제주 천연염색 기법으로 제작된 원단으로 제주다운 멋을 살린 옷과 소품을 제작하는데요. 가로 탐복이 눈에 띄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입어봤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와 같은 원도심 여행가들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끝나면 옷을 무료로 대여하는 이벤트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한복을 입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얼른 SNS에 올리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다 할까나? 나래 씨, 다음엔 다른 곳에 한번 가볼까요? 어떤 곳이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짠! 제주 책방이요? 책자에 실린 순서대로 여행하는 것도 재미지만 책을 덮었다 펼친 뒤 나오는 곳을 가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그렇게 다음 곳, 제주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이런 책방이 있었네요. 이 주택은 1949년도부터 지어져 있던 주택인데요. 건축 양식이 일제 건축 양식과 제주도 건축 양식이 혼재된 주택으로서 14년도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19년도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고시주택입니다. 개발 계획으로 한때 철거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이렇게 사랑방으로 거듭났습니다. 시민들이 도시재생을 이끈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서가가 제주 관련 서적들로 채워져 있어서 책을 통해 제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허물어버리셨던 옛날 집을 리모델링해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기능을 더 넣어서 사람들이 활발히 이용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도시재생인 것 같아요. 책을 읽거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서요. 마음의 양식을 쌓는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둘러봤잖아요. 아, 이대로 가기엔 너무 아쉬우니까요. 한 군데 더 가보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펼쳐주세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어머! 여기도 카페 같네요. 아, 네. 여기 한번 가보실까요? 너무 좋아요. 이제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니 몸의 양식을 채워보러 한번 네. 가시죠. 네. 세 번째 방문지는 건물 외관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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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진짜 오래돼 보여요. 그렇죠. 10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요. 100년이나요? 예. 일제시대 건물이에요. 뭐 개발이나 발전 때문에 한 이 동네 거의 이렇게 없어지고 허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조급하지 않은 성격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천장과 기둥, 벽 등 완벽히 일본식으로 지어진 집을 카페로 재생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며 보수한 것 외엔 100년 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신발을 벗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으로 이어지는데요.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순간 과거로 이동합니다. 조심. 와, 여기도 다 100년이 넘었겠죠? 네. 와, 진짜 대박인데요? 원더심에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기억을 훼손하지 않고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삶을 재생하는 것. 이것이 도시재생의 지향점인데요. 이 공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런 집들은 특히 이제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잠깐만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 도보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원도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원도심을 자주 지나다녔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곳들이 많은 줄도 몰랐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가보지 못한 24곳이 더 이 책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원도심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숨은 매력 있는 곳이 많아요.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들고서 원도심 곳곳을 다니면서 이곳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는 탐나에서부터 짧게는 약 100년 전 제주까지 제가 본 제주시 원도심은 시대에 밀려난 곳이 아니라 그곳의 역사와 가치를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열정의 현장이었는데요. 제주 과거와 미래를 경험하고 사람 냄새를 만끽하고 싶다면 책 한 권 갖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제주시 원도심으로요.